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UMT에서 출시된 PPS 고속 충전기, 30W 고속 PD 충전기 C타입을 차용했고요. 모델명은 PD30W 미니입니다. 현재 상자에 있는 내용물은 저쪽에 테스트를 위해서 빼놓은 상태고요. 제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200V, 측면의 모델명, 뒤에 C타입의 포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C타입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돼서 집에 한쪽이 C타입으로 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꼽아주고, 지금 준비된 건 스위치도 LG G7 노트 10 플러스 제품입니다. 당연히 C타입이기 때문에 스위치에 독에 후면에 연결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독뿐만 아니라 스위치 본체에 직접 연결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LG G7 제품도 C타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볼 제품이었던 노트 10 플러스를 해볼 텐데, 연결을 하면 충전 시간을 알려줍니다. 패턴은 제가 안 보이게 풀었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속 충전 중이고 약 39분 후 충전이 완료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한 건 모델명 아까 설명드린 PD30W 미니 제품을 이용해서 충전을 했을 때 시간이고, 이제 분리를 한 후에 옆에서 삼성 정품에서, 삼성 휴대폰을 사면 들어오면 정품 충전기를 이용해서 노트10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시작되고, 시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이시나요? 아까는 분명히 같은 고속 충전이지만 분명히 39분의 충전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고속 충전기와 연결했을 때는 43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차이점은 충전 시간으로 확실히 확인이 될 텐데, 보이시나요? 38분. 지금 PPS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같은 고속 충전이더라도 최대 25W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PPS 충전을 지원하는 장비들은 좀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지금 UM2 PD30W 미니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도 본인이 사용하시는 스마트 장비가 PPS 충전이나 PD 충전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UM2 고속 충전기인 PD30W 미니 제품을 구매하시면 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